Hi, welcome back to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자, 이번 시간은 초급형 문법 제11강입니다. E는 초급이란 말이죠. 기초는 1이었죠. 100단위였고 나중에 중급은 300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자가 이 영문법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급형 문법 1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강의해주는 동명사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부정사, 그 중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죠. 투부정사. 잠깐 앞에 강의가 두 시간에 걸쳐 투부정사를 배웠는데 209강은 굉장히 길었었죠. 50분 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자세히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부정사는 뭔데? 동사인데 동사 앞에 동사 원형에다 투를 붙여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부정사를 만들었죠. 부정사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투부정사를 to go, to come, to study 같은 부정사인데 그걸 갖다 뭐에 동사 원형에다 투를 붙인 건데 왜 이걸 부정사라고 그러냐? 그 역할이 그 단어만 보고 어형의 변화만 보고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할을 어떻게 알아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기능에 따라서 아 얘는 명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품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투부정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명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또 뭘로?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뭘로? 부사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게 동사지만은 거기다 to를 붙여서 명사의 기능 또 형용사의 기능 또 부사의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는다가 있으면 먹는다는 동사 원형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to를 붙여서 to eat 있죠. 그러면 우리도 먹는다. 그런데 먹는 것 그렇죠?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I like 먹는 것. 나는 먹는 것을. 그러면 I의 목적어. like의 목적어죠. like의 목적어. 그러니까 like라는 동사를 쓰거는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뭐예요? 명사들이죠. 이렇게 뭐에다?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다양하게 쓰이는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형 문법에서 이런 부정사를 배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배웠습니까? 동명사를 배웠죠? 동명사. 그럼 그 동명사는 뭐였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동명사 지금 복수보라는 겁니다. 이건 기초형 문법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다시 복수보는 겁니다. 동법은 영어로 gerund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봐서는 뭔 뜻인가 잘 모르고요. 한자로 보면 분명하죠? 동명사. 이게 동 움직이는 명사 그 말이죠? 움직이는 명사. 원래 뭔데? 동명사는 원래 뭔데? 동사인데 거기다 동사에다 뭘 붙여가지고 ing를 붙여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명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desk랄지 이름이랄지 James랄지 또는 대명사도 있죠? it랄지 that랄지 he랄지 she랄지 대명사 그런 명사나 대명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명사가 그 일을 하는다고 그랬으니까 동명사도 명사죠. 명사니까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요. Running is the easiest way to lose the weight. 이거 기초영법에서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비만한 것에 대해서 다이어트하는 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Running, 달리는 것. 우리는 그때 예를 들어서 달리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명사로 오면은 달리기겠죠? 달리기. 원래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인 거니까 그 동사하는 것입니다. 동사하는 것. 그런데 명사이기 때문에 그게 독자적인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는 것. 달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달리는 것? 예. 달리기라고 그러죠. 달리기. 달리기는 is the easiest way to lose the weight.
체중을 줄이는, 체중을 잃는, 무게를 잃는다 그러죠. 무게를 감량한다. 그건 뭐예요? 체중을 줄인다는 얘기. 체중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렇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적게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몸을 많이 써서 그 먹은 걸 에너지로 태워야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많은 경우에 돈도 들죠. 뭐 축구를 하거나 장비도 있어야 되고 골프를 하거나 뭐 드는데, 좀 돈 적게 드는 그런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숨쉬기 운동이 제일 적게 들고요. 그런데 숨쉬기 운동에 갖고는 체중이 잘 안 빠지고, 제일 흔하게 하는 운동은 뭡니까 여러분이? 등산 같은 거죠. 등산도 뭐 저 얕은 산 같을 때는 뭐 특별한 장비가 없이 등산복 입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달리기죠. 앞에 운동장 가서 달리면 되는 거니까요. 조깅을 하거나 좀 더 빠르게 달리거나, 그게 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러닝 뭐예요? 달리기는, 달리기는. 그럼 이게 뭐예요? 러닝, 달리기는 우리 말에서 은는 이가, 주어에는 은는 이가 붙죠. 나는, 나는, 철수는, 그렇죠? 영이가, 이렇게 은는 이가 붙는 게 다 주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running, 달리기는 체중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주어죠? 주어. 그 다음에 I like fishing. like는 뭐예요? 동사죠? 동사. 그럼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 나는 뭘 좋아한다? 고기 잡는 것을,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헌팅. 헌팅은 이제 토끼나 노루 같은 거 잡는 거죠. 물고기 잡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낚시라고 그러죠. 낚시라는 그런 명사. 동명사는 그런 명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사가. 그 다음에 헌팅. 이런 동물 잡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냥이라고. 사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낚시하고 사냥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like의 목적어니까 뭐예요? 목적어니요? 네, 동사죠. 동사.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뭐예요? fishing. 낚시. 그 다음에 사냥. 다 명사죠. 명사적인 용법이고. 그 다음에 뭐 목적의 기능을 했다.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listening to music은 뭐예요? 음악을 듣는 것이죠. 음악을 듣는 거. 음악을 듣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음악 감상이라고 그러죠. 음악 감상. is my hobby. 내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이건 뭐예요? is의 보호죠. is의 보호. 이것이 my hobby가 listening to니까 이것이 이것이다. is가 그걸 연결해 주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음악을 듣는 것이다. 이걸 is를 갖다 보조해 주니까 보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특징은 명사니까, 명사니까 명사지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반 명사하고 비교해서 동명사는 목적어와 보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명사는 어때요? 일반 명사는 그 수식어를 때 그 수식어는 게 되게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일반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a girl, 소녀가 있다고 그러면 pretty girl, 또는 beautiful girl, smart girl. 이렇게 pretty, beautiful, smart는 전부 다 girl을 다 수식어는 거지만은 그건 뭐예요? 형용사죠? 그런데 이 동명사는 뭐예요? 동명사는 목적어와 보호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reading. 나는 뭘 좋아해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독서를 좋아하죠. 독서를. 그럼 뭐예요? A detective story. 뭘? 디텍티브 탐정소설이죠. 탐정이야기, 탐정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동사 reading의 목적어다. I like reading. 그렇죠? reading. 나는 I like what? reading.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디텍티브 스토리라는 건 동명사 리딩의 목적어다. 리딩 무엇을? read,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무엇을 읽기를? 탐정 소설 읽기를 좋아한다. 이게 뭐예요? read의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또 being a nurse is very rewarding. Being a nurse 간호원이 된다는 것은 is very nursing. 보상, reward는 뭐예요? 보상한다고 말이죠. 어떤 간호이 되면 자기가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뿌듯한 감정이 들죠. 그렇게 보상을 많이 받는다 이게 심적으로. 그럼 being a nurse, being a nurse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A nurse가 되는 것. 그럼 뭐예요? 동명사 being의 보호로 뭘 받았어요? A nurse를 받았죠.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간호원이 되는 것. 있기, 뭘 있기? 디텍티브 스토리. 이건 동명사의 목적어고, 이건 이 동명사의 보어고. 이게 여러분이 기초 영문법 단계에서 제일 첫 시간에, 제일 첫 부분에서 배운 동명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느냐면은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를 좀 비교를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이걸 비교하느냐면은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에 ing를 붙이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도 뭐예요? being죠? being. 현재 분사, no. 현재 분사. 현재 분사에도 ing가 있습니다. ing가 붙어가지고, 둘 다, 동명사나 현재 분사에다 다, 둘 다, 동명사에다 ing를 붙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둘다 동사 원형에다 뭘 붙였다고 그랬어요? ing를 붙였는데, 그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이, 가만히 자,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냐? 그건 뭐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라고 그랬죠? 어세.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명사. 그게 동명사였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ing를 붙였는데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 형용사는 뭐예요? 뭘 수식이에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 이건 자체가 명사가 되고 이건 뭘? 형용사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된다는 의미. 자, 정리하면은 동명사나 현재 분사 모두 뭔인데 뭔데?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인데 동명사는 명사고 명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인다. 바꿔 얘기하자면은, 명사 역할을 하면은 동명사고, 형용사 역할을 하면은 현재 분사다. 그 말이죠. 현재 분사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명사, 우리가 앞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고, 그 하는 것을 명사로도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앞에서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하나씩 예를 더 들어보면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is interesting. 뭐 있다? 매우 재미있다. 그럼 Learning, 영어를 배우는 것. 영어를 배우는 것을 명사로 뭐라고 합니까? 배우는 것, 배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 학습이라는 명사입니다. 영어 학습은 어떻다? 재미있다. 영어를 배우는 것, 이건 아주 순수한 한국말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들어간 조금 고급진 표현을 하는 것은 영어 학습은 흥미있다. 재미있다고, 흥미있다. 이렇게 하는 게좀 고급진 해석이죠. 주어, learning. I enjoy eating. 나는 먹는 것을, 무엇을 먹는 거? Seafood는 해산물이죠. 나는 해산물 먹는 것을 I enjoy. 나는 즐겼다. 그럼 eating은 enjoy what? Eating. 먹는 것을 즐겼다. 먹는 것을 즐겼다.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뭐, 섭취한다고 그러죠. 나는 해산물 섭취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건 그냥 섭취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 나는 해산물 먹는 걸 좋아한다 하는 게더 편리한 해석이 되겠죠. 목적어. My dream is traveling space. 요즘 이제 여행을 하지만은 제일 돈이 없을 때는 뭔 여행을 하고요? 우리 집 주변을 여행을 하고요. 좀 돈이 조금 생기면은 뭐라고요? 국내 여행을 하죠.
그 다음에 조이 좀더 생기면은 외국 세계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다음의 여행은 뭡니까? 우주여행이죠. 멜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스페이스X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우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구가 뭐 환경 오염이 되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지구가 멸망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우선 달나라부터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또 이렇게 여러 밖으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도 그렇고 호기심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래를 대비한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미래에 유망한 그런 여행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우주여행입니다. 그러면 my dream 내 꿈은 Traveling space,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다.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우주 여행하기. 그렇죠? 우주 여행하기, 우주 여행.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스의 보어죠. 왜냐면 my dream이 이거니까. 이스의 보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동명사죠? 동명사는 모두 명사니까 주어로도, 목적으로도, 보어로도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분사는 뭐예요?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행형을 만들거나, 명사를 능동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로 그런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거나, 진행형.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만들거나, 형용사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They are swimming now. They are swimming now. They swim now. They swim now죠? They swim now. 그걸 갖다 뭘로? 진행형으로 만들면 B-I-N-G 해서 They are swimming now. 이게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crying 없다면 The girl is my sister. 저 소녀는 나의 누이다. 누이는 이제 언니도 되고 동생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동생이라고 번역했는데, the girl is my sister. 그 소녀는 나의 누이다,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crying을 집어넣는 건 뭐라고 해요? 이 girl을 수식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저 소녀는 그렇죠? crying girl. Laughing girl, 웃고 있는 저 소녀는, running girl, 달리고 있는 저 소녀는, 이렇게 동사 ing를 붙여서 뭘 만들었다? 형용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면은 그건 뭐고? 뭐고? 현재 분사고, 뭐라면은, 명사 역할을 하면은 뭐다? 동명사다. 이건 동명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현재 분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를 다시 좀 비교해 보면은 동명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죠? 동명사 다음에 명사, 현재 분사 다음에 명사가 올수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 동명사일 경우에는 그 뒤에 명사를 갖다 수식을 하는데 명사의 용도랄지 목적을 나타낸다. 그 명사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는 동명사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a waiting room in the restaurant. There is a waiting 없으면 room in the restaurant. 그 restaurant에는 there is a room, 방이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무슨 방이 있느냐? 뭐 하는 방이 있느냐? waiting, 기다리는 방. 기다리는 방을 뭐라고 그래요? 대기실이라고 그러죠? 대기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 그걸 대기하는, 그러죠?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명사의 room의 목적이죠? 또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 앞에 있는 게 동명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어떤 동작, 왜 현재 진행형 같은 게 있죠? 현재 진행형 또는 상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The man waiting for the train is my father. The man인데, the man, 뭐예요? Waiting for the train, 뭐란다. 예,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my father다. Waiting, waiting은 뭐예요? 지금 기다리는 상태,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예, 기다리고 있는 상태. 또는 뭐, 기다리는 게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상태가 오히려 낫겠죠. 동작의 성질도 있지만은. 그래서 the man waiting for the train, 그 기차를 기다리는 남자, 사람은 my father. 이럴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갖다가 수식한다. 그렇죠?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충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상 배웠으면은 연습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됐죠. 연습 문제 푸는 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자, 연습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되고 더구나 암기까지 돼야죠. 기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거니까 아직은 기억이 있을 수가 있죠.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고 했다고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망각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풀어보려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복습.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터디를 갖다가 한국말로는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것만이 학습이죠. 공부하는 게 학습이죠. 공부를 하는데 학습을 어떻게 한다냐면 학습. 학은 배울 학, 습, 익힐 습. 그렇습니다. 배우고 익힌다. 익히는 건 뭐예요?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아는 것. 습은 그걸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해서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렇죠? 여러분도 뭘 알아? 학습을 해야죠. 그런데 이건 그 학습은 결과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봅시다. 다음 과란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객관식이 나오면 좀 쉽죠? Learn Chinese is fun. Learn은 뭐예요? 동사죠? Learn Chinese. 중국어 배우는 것, Learn Chinese라고 하죠. 배우는 것이죠. 중국어 배우는 것.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뭐예요? Learning. Learning. 중국어 학습은 is fun. 즐겁다. 그럴까요? 저도 중국어 학습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요즘 이쪽에 영문법 동영상 만드느라고 좀 쉬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외국어, 새로운 외국어를 하나 배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어를 몇 년 동안을 공부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금 완벽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쉽다고 그랬어요. 재밌다고 그랬어요. 쉽다가 아니라 재밌다니까 재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워도. My hobby, 내 취미는 is 뭐예요? 듣는 것, listen to music이 아니라 listening to music, 재즈를 듣는 것, 재즈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 다음에 Tom is on the ground. 지금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Tom은 달린다. Tom is run. is run이란 말은 없죠. 예를 들어서 is가 없으면 Tom runs on the ground 하면 되겠죠. running도 필요 없고 Tom runs on the ground. 그런데 is가 있으면 is running. is running. 현재 진행형이죠. 또는 is running. b-i-n-g. 그래서 Tom is running underground. Yeah, underground.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다음 밑줄 주변을 바르게 고쳤어요. 뭐가 틀렸다고 말이죠. There is a sleep dog under the tree.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개가 있죠. 뭔 개? Sleep dog. Sleep. 잔다 개. Under, 나무 아래 잔다 개가 있다. 잔다 개는 없죠. 뭐가 있어요? 자는 개가 있겠죠. 자는 개. Sleeping dog. Sleeping dog. 그 다음에 she enjoyed driving very fast. 그는 아주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즐긴다. 운전하는 것
driving. 그렇죠? 동명사. She enjoyed driving very fast. Fast는 빠르게 그 말이죠. 빠르게. 빠르게는 뭘 쓰시게요? Drive를 쓰시거죠. 그 다음에 very는 fast를 쓰시거죠. 부사는 뭘 쓰실 수 있어요? 다른 부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very라는 부사는 fast를 쓰시겠고 fast는 drive를 쓰시겠고요. 뭘 쓰시거니까 동사를 쓰시거니까 부사고 또 부사를 쓰시거니까 부사고 그런 겁니다. I like watch sports game. 나는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이 스포츠죠.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를 어떻게 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이죠. 스포츠 경기를 본다 좋아한다. 본다 좋아한다. 본다 좋아한다. 본다는 것을 본다를 좋아한다. 그건 아니죠. 보는 것이죠. Watching.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Do you like watching sports games? 여러분은 스포츠 게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Usually. 대개 we do. 우리들 그렇죠? 스포츠 게임.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야구나 축구 같은 거 평생 안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열광이죠. 열광. 그 열광하는 것이 그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어느 편인가 괜히 편을 갈라가지고 상대편하고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즐기죠. 그래서 지면은 대성통곡을 하고 이기면은 나가서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꽤 인간의 하나의 현재 인간의 문화고 인간의 행태입니다. 인간의 행태. 그거라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좋은 거죠. 해서 다만 그게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는 좀 지나칠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이나 영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해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손흥민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선수가 영국에 가서 어떤 골을 많이 넣었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죠? 그게 인연인데 혈연이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연이랄지. 지연이죠.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학연,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하나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그런데 이게 요즘은 좀 지나칠 정도예요. 그렇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 몸값이 얼마가 됐대요? 몇백억이 됐다고 그러죠. 몇백억이 됐어요.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죠. 그 하얀 공 조그만에 넣고 그 탁 쳐가지고 조그만 구멍에다 잘 집어넣는 거 그게 골프인데 그거 잘한다고 어떻게 재산이 뭐 몇천억 몇조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자본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조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볼을 좀 이렇게 골프를 좀 잘해서 골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냥 클럽으로 그 막대로 이렇게 쇠막대나 나무막대를 하고 탁 쳐가지고 정확하게 작은 구멍에다 빨리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치지 말고 적게 쳐가지고 그걸 잘했다고 한 번 잘하면 얼마씩을 줘요? 1등은 몇 억씩을 주죠? 몇 억씩을? LPG라고 그러죠. 골프 게임 그 어는 그런 경기에서 몇 억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LPGA, 남자들은 PGA, 프로 골프 어소시에이션. 여자들은 레이디 프로 골프 어소시에이션인데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죠. 처음에 박세리로 시작해서 박인비로 요즘 뭐 고소영 뭐 고진영 뭐 또 뭐 누가 있어요.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세계 골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죠.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보면 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서 구경을 하죠. 그 구경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 갤러리. 우리나라 갤러리 백화점도 있죠? 갤러리라고 해요. I like watching sports game.
그 다음에 이 ing가 붙은 건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뭔가를 보라. She's jumping in the room. She's jumping 뭐예요? 동작이에요. 동작이에요. 목적이에요. 상태예요. 이건 동작이죠. 방에서 지금 뛰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her job is dancing in the stage. 무대에서 춤추는 것 뭐예요? 지금 춤추는 것은 예. 하나의 춤추는 것 예. 동명사죠. 춤추는 것 dancing girl이라고 무용 춤추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용이라고 그러는데죠. 그녀의 직업은 무용이다, 무용사이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스테이지에서 춤추는 거다. The girl standing on the bus is my sister.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The girl standing on the bus. 버스에 서 있는 그 girl은 뭐다? Is my sister. 상태죠? 그런 말이에요. 현재 분사고. I like cooking. 나는 뭘 좋아한다?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요리한다고 그러죠? 요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조리 그럽니다. 조리. 우리는 요리와 조리를 이렇게 혼동해서 그냥 섞어서 쓰는데 요리는 조리해서 만든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것은 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she likes cooking. 그녀는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그녀는 조리를 좋아한다. 뭐예요? 명사죠? 뭐에? like에?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자, 이상 안 풀어봤는데 다 맞추셨는가요? 한두 개 틀리셨는가요? 아이고, 많이 틀렸는가요? 얼마나 틀렸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 다시 복습하는 그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한두 개 틀린 분들은 어떻게, 바로 지금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이 동영상 뒤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 알죠? 쫙, 흔히 이리 미르면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걸 다시 복습 본 다음에 와서 다시 풀어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완전히 마스터가 되면, 이해가 되면은 그냥 그걸로 학습을 끝내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틀렸으면 아 이거 한번더 공부해야 되겠다. 특히 뭐한 다섯 개 이상 반절 이상 틀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아직 이해도 다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루 쉬고 내일 보거나 모레 보거나 또는 뭐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주일 뒤에 보거나 할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마요? 한달 뒤에 하거나 6개월 뒤에 하거나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달 가면은 지금 자기가 조금 알았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새로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 형태가 되죠. 그래서 복습할 때는 어떤 기간, term, 기간을 적절히 잡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게 적으면은 그냥 간단히 한번 복습하고요. 좀 상당히 양이 되면은 머릿속에서 좀 잠자고 있고 정리가 되도록 며칠 기다린 다음에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풀어보신 게 정말 정답하고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처음에 Learning Chinese라고 그랬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즐겁다. Learning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즐겁다. 여러분 영어 배우는 게 지금, is it fun to you? 여러분 영어 지금 공부하는 게 즐거운가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죠? 괴로움이. 그런데 그냥 취미 삼아서 한다 그러면은 괴로울 게 없습니다. 취미 삼아서 하는데 자기가 하나 틀렸다고 짜증낼 것도 없고요. 틀렸으면 틀린 거지 뭐. 또 다시 공부해서 알면 되는 거지. 그러고 이런 영어를 배워서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얘기해 보니까 영어가 되더라. 그러면 아주 보람이 있죠? 보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learning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can be fun. It can be fun. 재밌을 수가 있는 거죠. My hobby is 뭐예요? Listening to jazz music. 듣는 것이다. 음악 감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is running on the ground. 뭐예요?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바르게 고쳐라. sleep dog은 말이 안 되죠. 잔다 dog, 잔다 개, 자는 개, sleeping dog. There is a sleeping dog on the tree. 그 다음에 drive, drive fast. 뭐예요?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Driving. I watch sports game. 이거 오래 설명을 했죠? Watching sports game. 이게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명사면 동명사고, 그렇지 않고 진행형이거나 형용사면 뭐고?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She's jumping. 지금 뛰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고, 뛰고 있으니까. Her job is dancing in the stage.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거. 무용. 그러니까 명사죠, 무용. The girl standing on the bus. 어디에? 버스에 서 있는 뭐예요? 소녀. 뭘 수식이에요? girl. 명사를 수식어니까 뭐예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분사. She likes cooking. 요리, 조리 또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의 목적어? like의 목적어. 목적어가 되는 건 뭐예요? 명사. 따라서 이것은 동명사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히 현재 분사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교수고요. 제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제 학습 사이트 잘 이용하고 계시죠? 제 학습 사이트에서 여러분 뭘 이용하셨는가요? 영어? 또는 인성 공부? 또는 기후변화 공부? 아주 다양한 게 있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검색어입니다.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약자는 EG4K. 이화국 교수, 여러분이 구글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이화국 교수를 키면 뭐 200개, 300개 그런 동영상이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저는 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은퇴한 국비화학으로 영국을 다녀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교육 박사가 된 그런 것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써서 공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걸 즐겁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실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